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고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제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것.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순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사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이상준 목사님께서 힐링 러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르단 아우니치를 지난주 토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9일 동안 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좀 까매졌죠? 네, 별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사역을 열심히 해서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저희 팀들 사회를 갔는데 다 그 선블럭 크림을 발랐는데 얼굴만 까먹고 안 발라서 네,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우니치를 나가고 또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힐 더 월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17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 밑줄을 그으세요. 완전히 죽은 상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위로는 가능하지만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 19절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 위로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을 위로하러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러 가는 위문의 차원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우니치를 떠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하지만 그러나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아우니치를 가보면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이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절망과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를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그 땅 가운데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이 세상의 절망의 진흙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그 바닥이라면 반드시 그 인생은 그 바닥을 치고 바운스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인생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처박힐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은 하강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된다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최저점을 쳤을 때 다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의 역사,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우니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고백하게 되고, 늘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가 내 인생은 늘 똑같은 자리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 내가 절망했고 내가 포기했고 내가 타협했던 영역들이 살아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의 대사와 32절의 마리아의 대사가 너무나 똑같아요. 21절과 32절의 대사를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대사예요. 밑줄을 그으시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사로가 잠이 들기까지,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면 회복되겠네요. 아니, 죽었다는 뜻이다.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오셔서는 우리 오빠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르다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에 대해서 인간이 갖게 되는 의존성이에요. 인간은 신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개입을 해 주셔야만, 당신이 뭔가를 하셔야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정반대로 개입해 주지 않았던 신에 대한 배신감, 버림받은 느낌, 박탈감, 원망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신이 있다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있는가? 당신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이야기들이죠. 신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런 슬픈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비통함을 느꼈다, 안타까우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 세계 안에, 세상 안에 모든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은 인간 자신이죠. 그러나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신이 왜 개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재정적인 거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인생을 다 올인할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도 그랬지만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인간들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면, 자기의 인생이 회복되면 내가 신을 긍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 앞에서 치유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됐어요. 9명은 예수님께 와서 아무도 땡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땡큐했을 뿐이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위험해서 지킴을 받으면 신에게로 돌아올 것 같지만 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가인 컴플렉스죠, 남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남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인 컴플렉스죠. 근데 그 가인이 내가 땅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아무도 가인을 손대지 못한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한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의 표시를 해주시면 안 떠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인간은 배고픔을 채우고 목마름을 채워주면 신에게로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다녔어요. 얻어먹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은 연고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근본적인 메시지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면, 인생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할까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소원기도 할 때하고 내가 갈급할 때 그것을 채워주시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런 소원기도를 했을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분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았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행복했을 것이라고. 신이 이 모든 문제에 개입을 하신다면 세상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인간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할 뿐이지 인간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는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름의 아우니치를 떠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죠. 생명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실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힐링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한 9일 있다가 돌아오면서 한국에 가서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김치찌개, 짜장면, 뭐 냉면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음식 너무너무 먹고 싶던 그 음식을 먹어도 막 힐링이 돼요. 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네. 굉장히 거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맛있는 거면 다 괜찮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막, 영혼이 막 치유되는 것 같아요. 보라색 보면 영혼이 막 치유돼요. 전주에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갔다 왔거든요. 전체 이 컬러 컨셉이 보라색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힐링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또 환경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힐링이 일어납니다. 동양의학, 서양의학, 심령술, 상담기법, 자연치유법, 마인드 컨트롤,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힐링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힐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힐링은 가능해요. 사람들이 힐링 자체가 목적이면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힐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힐링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질병을 치유해도 결국에 죽으면 그 몸은 그 육신은 썩어질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위로를 얻고 그 영혼이 쉼을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요르단에 가서 시리아 내전 사태 때문에 이미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레바논에도 많이 건너가 있고 요르단에도 많이 건너와 있어요. 요르단에만 70만 명이에요. 그래서 70만 명의 이 난민들 그 사람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끝이 없는 일이에요. 난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선생님들, 이게 선교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난민 구호하고 도와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단 살려놔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복음 증거다. 많은 구호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호사역은 그들이 메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요르단에 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동 이 무슬림권에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준비를 해서 요르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뭐 요르단 암만이나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 필리핀 마닐라나 이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언어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때로는 현장에 있다가 리트릿을 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르단 암만입니다. 중동에서는 요르단이 굉장히 치안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르단 앞만 그러면 사실 예전에 아웃리치 팀이 뭐 거의 갈 일이 없었어요. 왜? 거기서 사역이 돌아가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님들이 준비하거나 아니면 회복하고 다시 사역지 들어가는 그런 중간 장소였어요. 아웃리치 팀을 보낼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16명이 가서 일주일 넘게 정말 하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을 했어요. 난민 사역을 하고 한인 그 선교사님 자녀들 MK 캠프 사역하고 또 시리아 유르단 아이들 영어 캠프 사역을 하고 참 놀라운 것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어린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도화지를 주고 그 크레용을 주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탱크 그리고 사람이 죽어 있는 걸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그 전쟁의 참혹한 잔상이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을, 이슬람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다 오케이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기 선교사가 20년, 30년 무슬림 사역을 해도 한두 명 개종자를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난민이 70만 명이 건너와 있고 중동 전체에 흩어져서 구호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 지금 희어져 수수한 시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무슬림 사역을 꿈꾸는 분들이 있으면 요르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만이, 요르단 암만이, 이 갈릴리, 팔레스타인의 요르단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의 그 끝부분쯤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르비드나 마프라기나 국경 도시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국경 넘어가면 시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와 있고 한 시간 정도면 암만에서 국경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암만에서 사역도 하고 요르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한인 사역하고 또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예, 너무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네, 저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데 다 가세요, 다. 여러분, 무슬림권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는 아마 우리 인생에서 볼 기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빵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아픈 사람들도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고 크리스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농촌으로, 어촌으로, 산촌으로, 시골 마을로, 지방의 도시들로 다녀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평생을 뼈빠지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농어촌에 잔뜩 계시고 한산도에, 저 멀리 한산도 섬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한산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완전 어린애들 아니면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무추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최연소 교인이 70대, 80, 90대. 정말 젊은이가 없는 한산한 농어촌이에요. 근데 그 허리가 구부러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해서 여전히 또 열심히 농사를 해서 그 시골에 또 좋은 농작물을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그 부모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도시에서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어른들,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정, 이혼하고 별거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시골에 지금 지방 도시에 흩어져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시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도시의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가서 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억할 것은 아우니치의 비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우니치의 비전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네.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마을잔치를 하고 임의용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우니치 팀들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을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 예배팀에서 결정을 해주셨는데 17절부터 46절까지 친절하게 굉장히 많이 잡아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이렇게 잘 보이는 본문이에요. 제가 2010년 11월 9일 화요 성령 집회 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와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보실 분들은 2010년 11월 9일 화성 집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절에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네, 마르다에 내모치시고요, 달려나가 밑줄 그으시고요, 마리아에 내모치시고 집에 남아 밑줄을 그어주세요. 마르다는 당장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성격대로입니다. 아우니치에 가보면 마르다 팀원이 있고 마리아 팀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둘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액션이 강한 여자이고 마리아는 띵킹 레지는 필링이 강한 하여튼간에 앉아있는 여자예요. 마르다의 별명을 붙여준다면 여자 베드로입니다. 여자 베드로예요. 누가 보면 10장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고 있었는데 마르다가 집에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 이런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베단이라는 마을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마르다의 집에만 들렸겠습니까? 게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베두인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 접대가 기본 예의예요. 그런데 마을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을 다 제치고 마르다가 1번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대단히 빠른 아마 그 100m 육상 대표로 나가야 될 정도의 굉장히 빠른 여자였어요. 오늘도 마르다는 이게 조금 장례 중인데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정상이잖아요.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를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날은 좀 흐느끼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이렇게 사람들도 좀 따라오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달려나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도 이 여자는 빨리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를 몰라. 하여튼 재밌는 경우였습니다. 한참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리아도 없어. 아니 그래도 동생은 와야지.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리까지를 딱 한 번 갔어요. 마르다는 지금 몇 번 갔어요? 세 번 벌써 주파했어요. 세 번. 제가 이 마르다를 묵상하면서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봐서 다리 근육이 상당했을 것 같고
집안일 음식을 많이 해서 이 팔근육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르다를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21절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 말은 마리아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32절에 보면.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사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뭔가요? 본문을 보세요. 마리아는 딱 그 대사만 하고 흐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흐느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계시거든요. 22절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다고. 뭐 이런 여자예요. 본인이 문제 제기하고서 바로 솔루션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야기할 시간을 안 드리는 여자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생각도 빠른 여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간신히 말할 기회를 얻으셔서 짧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하여튼 말이 상당히 빨랐을 것 같아요. 제가 따라하기 좀 힘든데 아, 그 정도는 저도 알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마르다 덕분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어요.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밑줄을 보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지금 종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Yes, I do.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사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여자 베드로라고 그랬죠. 둘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자 중에 대표로 이 고백을 한 자매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시적인 아주 펀더멘탈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체적인 예수님이 일으키실 역사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너가 그걸 믿느냐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는 알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 그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던 것인가? 사실 이 여인이 고백을 한 것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는 네가 육신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도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은 멋지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잘 모르고 대답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우니치 팀에 마르다같이 빠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생각도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도 열심히 섬기고 아우니치 사역하면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해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고백도 빨라요. 믿음의 선포도 빨라요. 헌신도 빨라요. 행동도 빨라요. 예수님하고 상당히 친한 것 같은데 오늘 마르다가 끝까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잡지 못합니다. 포인트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수없이 봉사했는데 아우니치를 수많이 갔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아우니치 가면서 프로그램 준비해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했을 뿐이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돼.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 아니 이거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일정이 바뀌었다고 다 엎으라고 해. 그러면 그냥 엎고 돌아오고 싶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다. 여러분, 내가 액팅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액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액션을 하고 그냥 주님은 가만히 멀뚱히 서 계시게 만드는, 오늘 말에다가 좀 대사만 좀 줄였어도, 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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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살려냅시다, 이렇게만 했어도 굉장히 일이 빨랐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내면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마르다 덕분에 아주 풀 스토리를, 전체 시나리오를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빠르고 섬김이 빠르지만 아직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아우니치가 주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아우니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성령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너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내가 앞으로는 띠띠움을 당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베드로 타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니치를 하면서 탁탁탁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부터 32절을 보겠는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자, 이 마리아를 보겠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너를 부르셔. 이게 굉장히 마리아의 마음을 터치하는 대사예요. 널 부르신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널 부르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리아 타입들을 보니까 이 대사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더라고요. 마리아는 어디 있니? 예수님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우니치를 가서도 이 마리아 타입의 자매님들 계세요. 뭐 형제들도 가끔 그런 경우인데 전체 식사하는데 꼭 구석에 앉아서 우울하게 혼자 식사하는, 다 같이 이동하는데 꼭 이름을 불러줘야만 이렇게 방에서 빼꼼 머리를 내미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셨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마르다들이 있고, 누구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해야만 그제서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 핀 꽂고 빗질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르다하고 달리 상대적으로 마리아는 상당히 내향적이고 느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를 이미 두 사람이 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르다는 하도 확 튀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가지 못할 정도였고, 마리아는 계속 앉아서 흐느끼고 흐느끼고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주님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다. 그리고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빨리 뜨거워지는 반면에 빨리 차가워져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속은 텅 비어 있었죠, 마르다는.
자기가 굉장히 충성을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게 마르다들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워낙에 자기가 캄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천천히 달궈지는 만큼 한번 올인하면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향유옥합을 나중에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 드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그 찬양을 여러분 아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겁 없이 부르는 걸 보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생명을 드리겠다고 이미 여러 번 찬양하셨죠? 아, 마르다가 프랙티컬한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런 찬양하고 있으면 무슨 지가 생명을 드려? 네? 가만히 앉아갖고 부엌일도 하지 않는 애가 네?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애가 무슨 생명을 드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왕자형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갈릴리 어부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어업을 했던 아버지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과도 교류가 있는 하이클래스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히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지게차 끌고 다닌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멋진 이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저 혼자 좋아하고 있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가 수제자 3명 중에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아무 역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귀티나고 가만히 앉아있고 멋있는 척만 하고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마리아 가만히 앉아서 머리에 핀 꽂고 예수님 예수님 저 예수님 좋아요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마리아 타입의 사람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지면 말씀이 부어지고 부어지면 어느 날 흘러넘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열두 아들 가운데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채색옷 입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던 늦둥이 요셉. 여러분 그 아들은 형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일하는 걸 감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이 좀 게으르게 장난치고 뭐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게 자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밑바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여러분 마리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르다가 뛰쳐나갈 때는 아무도 안 따라 나왔는데 마리아가 움직이니까 집안의 조문객들이 다 일어나서 따라 나옵니다. 저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31절에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거의 벌떡에 동그라미 치고요. 29절에 급히 일어나 급히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원래 빠른 사람들은 움직이는 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져요. 움직이지 않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모두가 와치하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급히 일어나, 벌떡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일단 움직일 때 사람들이 따라올 타이밍을 안 주는데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영화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르다는 쏜살같이 달려가는 플래시백 효과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마리아는 오버 리액션으로 하면서 달려가는 슬로우 모션인 거예요. 사람들이 쫙 따라가는 거죠. 마리아가 울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우는 일도 별로 없겠지만
마르다가 울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참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니치 팀 가운데 마르다 타입들은 좀 부드러워지셔야 되고 마리아 타입들은 좀 강해지셔야 돼요. 제가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각자 캐릭터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니치 팀을 가서 그런 것이 서로에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성격이 강한 사람은 너무 강하게, 직설적인 사람들은 너무 직설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이 뭔가를 함께 움직일 때 힘든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 타입의 팀원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약해요.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막 줄줄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강팍해지라는 게 아니라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는 공감을 받기도 하지만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겨서 마리아를 쫓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줬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는 사람들이 막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긍휼의 대상인 사람은 또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작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주기도 하지만 쉽게 혼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르다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이미지가 큰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향유옥합을 마르다가 와장창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 그러면 아무도 찍소리 못했을 것 같아요. 국자와 주걱 들고 이 밥을 다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무도 찍소리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우니치 팀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르다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너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긍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우니치 가서 물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고 한 팀워크를 이루고 제가 이 마리아 마르다에 대해서는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도 번역을 하면서 사실 함께 나눴던 부분이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나눴던 것이잖아요. 마르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는 마르다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있었는데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부엌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때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지 않았어요. 홀서빙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날도 향유옥합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문틈 사이로 보면서 이제 드리면 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에 핀 꽂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은 마르다가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주님이 큰 위로를 얻으셨어요. 마르다의 섬김도 마리아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33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35절에 눈물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36절에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밑줄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나사로를 어디 뒀느냐? 주여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을 굴 안에 안장을 해놓고 시신을 앉혀놓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두었거든요.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 버전으로 가장 짧은 한 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36절에 유대 사람들이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웃었다든지 뭐 조크를 하셨다든지 이런 장면은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로 이제 살려낼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막 힘들어하고 했는데 너 괜찮아질 건데 왜 그러니? 얘 참 믿음이 없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대만의 대북 한인교회 청소년 캠프 섬겨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아이들 리스트를 명단을 쭉 받아서 제가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두 아이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첫날 캠프 전날이었어요. 주일날 캠프를 시작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애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애가 괜찮은 애였어요. 라스트네임이 석이었는데 석형제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매너도 좋고 뭐 잘생기고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인생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계속 사고를 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들어가서 3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많이 반응하게 됐어요. 제가 끝나고 3일 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루 마지막 1박 2일이 남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언제 또 대만을 오겠냐고 좀 투어를 시켜드릴 테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투어를 하시라고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영호라는 친구하고 제가 이름까지 다 얘기했네요. 그래서 영호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동철이하고 만나서 같이 마지막 날 시내에서 만나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주 싸구려 샤브샤브 집에 앉아서 그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학교에서 자기가 그 징계를 받아서 일정 기간 학교를 이제 못 다니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친구들이 시험 시간에 쪽지를 줬는데 쪽지 보니까 답을 몇 번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답을 알려줬대요. 그러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거예요. 그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는 얘를 보면 아빠가 보이고 아빠는 얘를 보면 엄마가 보이고 너무너무 애를 싫어한 거예요. 아이를 다른 곳에 유학을 보냈지만 좋은 곳에 유학을 보냈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학을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춘기 때 다시 돌아왔는데 사춘기 때 사람들이 좀 반응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반응이.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애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마저 나를 버리게 되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아무 말을 못했어요. 밤새 제 숙소에서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다음날 공항에 유일하게 따라 나왔어요. 한 장로님하고 장로님 저를 라이드를 해주신데 그 친구가 따라 나왔어요. 이 공항에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마치 고아를 외국 땅에 두고 오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케어하실 것을 알지만 그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전화했어요. 얘가 주일날 교회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국제전화로 너 오늘은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우 전사님 저 오늘 교회 갈 거예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해 여름에 여러 아웃리치 팀들이 왔는데 항상 이 중국어 통역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한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고등학생인 이 친구가 통역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역하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도 인생도 아름답게 열린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잘 케어해 주실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볼 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낼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 내 친구가 그렇게 죽은 가운데 누워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손만 대셔도 사람들이 낫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사람들이 낫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이더스의 손처럼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힐링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손해본다.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세요. 세상 만물을 다 지어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시고 맨날 잘난 척하고 비싼 척하고 바쁜 척하는 우리를 날마다 기다려주시고 세컨 챈스, 서드 챈스 계속해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세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 예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Healing love.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신비한 기술이 있어서 다른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이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역을 하면서도 어린이 캠프를 하고 난민 사역을 하고 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막 즐겁게 아이들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다 좋은데 제게 가장 각인되어 있는 장면들은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 셋째 날 캠프를 한인 캠프를 3일을 했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끝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제 끝입니다. 선생님하고 빠이빠이 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끝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고 이 아이가 가만히 서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의 평생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요르단 땅이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한국 너무 가고 싶고 한국 너무 그립고 부모가 헌신한 거지 내가 헌신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이라는 느낌
내게 핏하지 않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인생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너희들은 해외에 살아서 영어도 잘하고 좋겠다. 여러분, 1.5세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내면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면이 굉장히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한국에 있든 요르단에 있든 어느 나라에 가 있든 너의 평생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걸 알지만,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선생님의 사랑.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섬겼던 청년 선생님들을 기억한다면, 선생님이 뭐 노아 방주에 대해서 설명한 거, 뭐 3층으로 돼 있고 뭐 비둘기를 날렸고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도 눈물, 나를 향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던 그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제가 선데이 스쿨 때, 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억나요. 근데 그냥 대충대충 가르치던 분들 말고, 앉아서 공부만 시키던 분들 말고요, 눈물을 흘리시던 선생님, 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던 선생님 기억나요. 그 얼굴이 기억나요. 그 장면이 기억나요. 얼굴이 빨개져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선생님 기억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여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죠.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밑줄을 그으시고요. 마르다에 내모치시고요. 하지만 주여, 냄새가 납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저는 역시 마르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할 때 장정들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4명은 있어야 옮기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집안에 친척들이, 남자들이 없겠어요? 또 마리아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마리아는 대사가 없어요. 마리아는 이 많은 그 본문에 대사가 딱 하나예요. 32절. 전부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누가 보면 10장에서도 보면 마리아는 대사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여인. 네,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하지만 주님, 벌써 무덤에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거의 읍소하듯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왜 하나님 저는 아닙니까? Why me와 why not me?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늘 있는 질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다 행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why me?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왜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Why not me?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와서 살려주겠다. 돌을 옮겨놓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주님, 무덤에 누운 지 4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not today,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26절에 우리가 밑줄 쳤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으로부터 예수님이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걸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사단은 미움과 증오의 힘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변화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핏방울을 다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손해를 볼 만큼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임할 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